여행 스케치 형님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요즘 콘서트 하신다고 연습하고 계신다는데 실례가 될것 같아 좀 참겠습니다. 왜 이렇게 어렵게 찾는지. 네, 자 들으셨죠? 그래서 전주, 간주, 후주는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아르페지오도 일반적이지 않고 또 보이싱도 네. 아주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평범한 코드도 아닌 그리고 패턴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일정하지만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곡입니다. 자, 그러면 전주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오른손은 뭐 클래시컬한 전체적으로 클래시컬한 느낌 때문에 스트록이 아닌 핑거링 아르페지오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곡은 거의 뭐 중급자분들이 네, 도전할 만한 곡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오른손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앞에 보시면 한마디 보겠습니다. 자, A 마이너란 마이너의 느낌인데요. 한 손가락으로 잡는 3번 손가락으로 5플랫을 여기를 잡고 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3번 손가락 잡고 그 다음에는 요 3은 1번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따라다라는 요는 새끼손가락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여기까지 가능합니다. 자, 앞에 두 마디를 쳐보면 마지막은 살짝 리타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아주 명 프레이징이 나오죠. 여기까지가 네 마디인데요. 자, 여기 두 마디를 보시면 화음이 나옵니다. 여기 한마디만 먼저 볼게요. 한마디 보시면 화음이 나오는데 먼저 5플랫에 1번 손가락으로 두 음을 잡습니다. 5를 그 다음에 3, 4번 2, 3번을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운지를 해줍니다. 슬라이딩 다음에 그대로 내려가서 한번더 반복할게요. 됐죠? 그다음에 또한 마디 여기 해볼게요. 또한번더 반복합니다. 그다음에 여기 1, 2번 손가락 주의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궁 따르라다 이 상태에서 궁 따라라다다 따다다다 그 다음에 궁 따라라다 따라라다 한번더 위로 올라가서 요 마디를 한번 두번 반복해 볼게요. 다시 한번 궁 해머링 풀링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. 됐죠? 그 다음에 둥, 오, 그 다음에 하모닉스 7입니다. 하모닉스란 건 프렛 위, 누르지 않고 프렛 위를
살짝 된 다음에 친 다음에 뛰면 내추럴 하모닉스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리듬이 나오죠. 리듬은 C를 일본 손가락을 띈 C 메이저 7입니다. 근데 표기는 그냥 C라고 했습니다. 표기로 편하게 편의상. 그래서 C에서 일본 손가락을 띈 상태에서 D 마이너 7 싱코페이션입니다. 따라라 D C D 마이너 짜자자짠 리듬 트레이 따다따따 따다따따 5, 4, 3. 자,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반복합니다. 이런 두 마디짜리가 두 번 반복하죠. 자,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마지막 4분의 5박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그냥 프리하게 여러분들이 뭐 일정한 속도 없이 루바토로 치시면 되겠습니다. D마이너에서 G까지 마지막 뒤에는 12, 12 하모닉스로 칩니다. 한번 더 쳐보면 됐죠? 그 다음에 어제는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. 이런 식으로 프리하게 또 리듬을 타면서 갑니다. 그래서 C 코드를 우리가 잡고요. 자,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악보대로 똑같이 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악보로 똑같이 치는 게 노래 맞추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슬로우 코고 4분의 4박자 패턴으로 그냥 치셔도 돼요.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이제 카피를 해보는 것도 네,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쳐보면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3200-1303-01까지가 한 프레이즈랑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됩니다. 3은 1번 손가락 3개 손가락으로 하고요. 그 다음 프레이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별이 졌다네 A마이너 또 위로 올라와서 1번 손가락을 발에로 잡으시고 따라라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F 여기에서는 F 메이저 7이란 코드인데요. 그냥 표기는 F로 편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자, F 메이저 7이 뭐냐면 F 이렇게 약식 코드 잡은 상태에서 1번 줄을 개방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E 디미니시 코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E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3,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2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플랫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박자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에 맞추려다 보니 빨리 이렇게 치는 거죠. 느낌을. 자,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보면 나의 가슴 이런 식이죠. 따다다다 빨리 쳐야죠. 그 다음에 전네 자 노래에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자 D 마이너 일반적인 D 마이너 잡고 이 악보대로 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D 마이너에서 베이스만 C를 잡아주면 D 마이너의 베이스 C라는 코드가 됩니다.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.
3, 2, 3, 2. 그 다음에 별은 그저 E 마이너. 그저 별이야. 여기서도 궁 다음 해머링으로 E7에서 베이스를 5번 줄, 원래 6번 줄인데 5번 줄 치는 거 주의하시고요. 이야 A 마이너. 한 번 더 똑같이 반복. 모두 틀레게 F 잡고 F 약식 코드죠. 그다음에 D 마이너 7 또 잡고 말하지만 G 일반적인 G 코드. 주의하시고 요 일은 1번 손가락으로 쳐줬다가 띄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박자가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. 리듬도 박자도 템포도 일정해 나옵니다. 오늘도 별이 진다네 하셔도 됩니다. 별이 지면 자 템포가 여기 이때부터는 다 일정하니까 딴 따라 따라 나라 딴 따라 딴딴 이렇게 지기셔서 치시면 되고요. 코드는 일반적인 G E 마이너 코드고 여기서 E7인데 베이스만 5번 줄 치시면 되고. 또 03은 새끼손가락으로 치시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 마이너 잡고 슬퍼 이런 식으로 1번 손가락만 발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마이너가 아니라 A 마이너 메이저 세븐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.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. 자 6을 잡습니다. 6은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6을 잡고 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F 약식 이렇게 비만 D 마이너 내리는 거야 G7 나이가 쓴 여기서부터는 또 일정한 패턴으로 술 속에 젖어오는 자 E7에서 주의할 점이 요 3이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있다는 거 원래는 뛰고 있죠 E7이 3 그 다음에 리듬은 딴딴 딴 따단 딴딴 딴 따단이죠. 자 그 다음에 A마이너 잡고 A마이너 잡고 또 5플랫에 A마이너로 옵니다. A마이너 메이저 7 여기는 표기가 제대로 됐네요. A마이너 메이저 7에 6을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D 마이너 셔비네요 나를 또 울리고 자 이런 부분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. 딴딴딴딴 따라다라 따라라라 따라라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G 코드는 G에서 G7이에요. 뭐 어렵진 않은데 이 오른손 치는 데가 조금 리듬이라든지 단단 따라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. 단단 따라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여기 주의할 점이 베이스가 5번 줄 여기라는 거 이해되시죠? 자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워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자 위랑 거의 비슷합니다.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아 여기는 같이 치네요 베이스랑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D 마이너 메이저 7이네. 요거 G
주의하셔야 된다. 뭐냐면 D 마이너에서 2번 줄이 한 칸 내려오는 거. 그 다음에 D 마이너 7은 또 2번 줄만 1로 내려오는 거. 이거를 라인 클리세라고 하는데요. 보이시므로 D 마이너, D 마이너 메이저 7, D 마이너 7. 올 것 같은데 G 딴다다다. 여기도 요 1 를 1번 손가락으로 딴다다단 쳐주셔야 된다는 거. 자, 이런 곡, 이 곡은 이런 게 어려워요. 일정하게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꾸며주는 게 좀 다릅니다. 일정한 패턴이 아니고. 그 다음에 여기서도 G7을 잡고 따다다다 따다다 F 메이저 7 잡고 따다 짠. 리듬은 짜자 짠입니다. 짜자 짠 짜자 짠. 그다음에 또 G7을 잡고 G7이 아니라 G인데 아무튼 따 따라라라다라다란 한 박자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. 든다다다데다다다 든다다다다다다다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. 순차적으로 C, C의 베이스 B, 아, C에서 베이스 2번 손가락에 오면 됩니다. 그 다음에 A 마이너 사라져가고 A 연습하시면 됩니다. 해머링으로 0에서 A마이너에서 2, 3번 손가락을 띄었다가 해머링으로 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D마이너7 잡고 그 다음에 따라라라 그 다음에 D마이너7 플랫5 어려운 부분인데요. C 잡고 딴다다 으따다다 3-2-3-1-2-0 이런 부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딴다다 따다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. G7 잡고 궁궁다다다 따다다. G7 잡을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 3-3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1-2-3번 줄 3-3을 잡을 때 3번 4번 손가락으로 잡는 G 코드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딴딴다다 으따다다 딴딴다다 따다다. 그 다음에 또 F 메이저 7에 잡고 짜자 다음에 또 다시 나의 별은 G 사라지. 이것도 한 박자씩 끊어서 보세요. 00 0300. 그 다음에 여기가 하모닉스 구간입니다. 이 마이너 하모닉스 구간이 12 플랫 위를 가볍게 대고 궁 따다단단 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 어둠만이 꿈꾼다. 자, 딴다라 룸다다란 해머링과 플링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0, 5, 5, 6 해머링, 7, 치고 6에서 5 해머링, 플링. 그 다음에 F 메이저 7 어둠만이 F 메이저 7 잡고 그 다음에 D 마이너 7 플랫 5 1번 손가락으로 1플랫만 1-2-3번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짙어가는 태 간주 똑같습니다.
16비트로 나왔네요.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란. 여기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라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. 그대로 D-7에서 두 칸 이동하면 되겠습니다. 따라라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. 나의 가슴. 또 후렴이 나오죠. 똑같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요 E가 4에 있다는 거, 4번째 줄에. 그래서 C에서 이 E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. 내가 숨속에 젖어 다시 한번. 내가 딴따라란 따라란 두 마디 두 박자씩 끊어서 연습하시면 돼요. 딴딴따라단단 3 0 0100 딴딴따라다다. 그 다음 뒤에 또두 박을 연습합니다. 딴딴따다단단다단. 그래서 연결해 보면 다시 한번 또 E7이 4에 있네요. 저희도 여기서 헷갈리네요. 됐죠? E7 여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따단 303 단. 2번 줄에 1을 주의해서 1번 손가락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뛰셔야 됩니다. 자, 돌아올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여기 또 G7 코드에서 5번 줄 베이스로 인해 E플랫을 쳐줍니다. 리듬은 따라라라 따라라 2000 00 따라다다 따다다 2000 따다다. 그 다음에 F major 7 짜잔 짠.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. 아까 나와있던 나의 꿈은 2000 1030 3이 사라져가고 날 많이. 여기는 F네요. 자, 많이 단단 따라라란. 그 다음에 깊어가는데 D마이너 또 1번 손가락으로 마이너스 플랫5로 이렇게 잡습니다. 단단 따다다다. 또 여기 3, 2. 와, 진짜 여기는 끊임없이 바뀝니다. 이 곡은 뭐가 아르페지오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3. 그래서 이분들 라이브 때 분위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거 이런 부분은 그냥 프리하게 칩니다. 그 형님들도 아주 뭐 칼같이 똑같긴 안 치고 그냥 프리하게 치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해봅니다. 우리 3 2 1 0 3 1 0 딴 따라란 따라란. 그 다음에 뒤에 따라라다 따라라 3 0 0 1 4. 그 다음에 F major 7. 여러분들 악보 보고 천천히 연습해주세요. 그래서 양양양삼 짜다다 짜잔 짠. 나의 별은 또 G7 단다다다 단다다다 둥다다 단단 3000. 아,
한마디 한 박자. 0300 두 박자. 3000 0300 이런 식으로 한 박자씩 끊어서 연습해야 박자도 안 나가고 제대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헷갈립니다. 그다음 여기도 E 마이너 해보 해보요. 하모닉스. 딴다다딴딴 사라지고. 나왔던 부분 넘어가겠습니다. 어둠만이 딴다다다다다다 짙어가는 대우주 거의 나왔습니다. 자, 여기가 앞에랑 좀 다릅니다. 따다따따니 00으로 음은 같은데 포지션만 다릅니다. 따다따따 한번 더. 어둠만이 마지막 D마이너 7플랫5까지 구조는 똑같습니다. 깊어가는 한번 더. 프리하게 속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음표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자세하게 한듯 헐렁헐렁 슬렁슬렁 한듯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쭉 악보를 보면서 그냥 말없이 한번 쳐볼게요. 자, 전제부터 전이죠. 저 오는 그대 이름만이
여기까지 다 반주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를 배웠고요. 전주에서 한 부분이 더 남았습니다. 뭐냐면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. 따다다다다다다다 칠 때 멜로디가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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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여러분들이 쳐보면 읏 5457565678567 5457568756765. 자, 개 이름 따지면 읏 도시 도레미 파솔라 파레 도시 도레미 파솔라 파레 파도시라 파레미. 발음 꼬이네. 시작. 마지막에도 똑같아요. 거의 같은 프레이즈예요. 도시 도레미 파솔라 파레 마지막 도시 도레미 파도시라 파레도 파 미파 파솔소. 자, 프레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.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만 치고 마치게요. 셋, 넷, 읏, 도시, 도레미, 파솔라, 파레 도시, 도레미, 파도시라 도시 도레미 파솔라 파레 도시 도레미 파도시라 파레도 파 미파 파솔소.
C 메이저 스케일이죠. C 메이저 스케일의 G폼에서 쳤습니다. 자, 이게 전주, 간주, 후주 다 똑같으니까요. 기타 두 대라면 한 분은 이걸 쳐주시고 한 분은 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다는